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2년 고2 6월 모의고사 38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way of measuring temperature.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발생한다. If, 만약에 어떤 물체가요, is hot enough to be, 그러니까 형용사 enough to 하면은 뭐뭐 할 정도로 뭐뭐한,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한, 그러니까 비주얼리 시각적으로 글로우 이제 빛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빛나는 건 눈에 띄게 빛나는 거죠. 그렇죠? 눈에 띄게 빛날 정도로 충분히 뜨거우면 뜨거우면 예를 들어서 such as metal poker that has been left in fire has been left in fire. 불 속에 놓여져 있었던 이거죠. 오케이? 금속 포커처럼 금속 포커는 이제 그 금속 부직갱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대기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처럼 눈에 띌 정도로 빛날 정도로 충분히 뜨거우면 그러면 이제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색깔을 보고 눈에 띄는 색깔을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죠, 색깔. 빛나는 물체의 색깔은 is related to 역시 수동태 뭐뭐 연관 있다. 온도와 연관 있습니다. 이게 핵심 소재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물체는 첫 번째는 빨간색, 그 다음엔 오렌지, 마지막엔 하얀색이 됩니다. 오렌지는 가장 뜨거운 색깔이, 하얀색이 가장 뜨거운 색깔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색깔과 빛나는 물체의 색깔과 온도와의 관계는 천문학자들에게 유용하대요. 왜이 사람들한테 유용할까요? 왜냐하면 별의 색은 is related to 역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온도와. 그리고 since people cannot as yet 아직은 이렇게 해석합시다. 요거 따로 travel the great distances to the stars and measure their temperature in a more precise way. precise는 정확한 since는 여기서 because의 뜻이죠. 왜냐하면 이란 뜻이고. 사람들은 별까지 그먼 거리, great distance, 먼 거리 여행할 수도 없고 아직은. 그리고 좀더 정확한 방식으로 그들의 온도를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색깔에. 이 색깔을 보고 몇도 정도 되겠구나라고. 그죠? 색깔은 이 별의 표면의 색깔이다. The part of the star which is emitting the light that can be seen. 자, 여기는 이중수식, 두 개의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잡아두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질 수 있는 빛을 emit은, 방출하다. 이건 동의어로 giving off. 꼭 알아두세요. giving off야, 방출하는 거. 뭐, 당연히 releasing 같은 단어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보여줄 수 있는 빛을 방출하는 별의 부분.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별의 표면의 온도이다. 별 내부는, is at a much higher temperature. 훨씬 더 뜨겁다. 비록 이것이, though it is concealed. 숨겨져 있지만, conceal은 숨기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좀 알아두세요. though concealed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거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정보. 어떤 정보냐 하면 obtained from the color of the star. 물론 내부가 더 뜨겁긴 하겠지만 어쨌든 별의 외부, 표면의 온도. 그러니까 별의 색깔로부터 얻어진 이 정보는 여전히 유용하다가 되는 거죠. 내부 온도가 더 뜨거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전히 유용합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어렵지가 않고요. 예, 강의도 뭐 4분 만에 끝났네요. 그러니까 온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예, 색깔을 보는 거죠. 뜨거운 물에 담가 놓고 뜨거운 곳에 놓고 색깔을 보면서 온도를 맞출 수 있다. 뭐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38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